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에 3,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조차 못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깊은 마음 속에는 확신이 없으므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성경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사람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음의 분량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반드시 영적인 믿음,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믿음의 분량 첫 번째 말씀으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음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거나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며 전쟁터에서 승리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무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이 질병과 연약함을 고침받는 것도, 가정과 사업터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도 믿음만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는 믿음의 의미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거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질병과 각종 문제들로 고통받고 시험 환란 속에 살아가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면 정녕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때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믿음이 되면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은 어느 믿음인가 배우시겠습니다만은 또 전에도 늘 뭐 말씀 들었을 게고요. 이런 믿음이 되면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어야 하지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에 여러분들이 참 그 솔로로 사랑받던 딸이 1년 한 3개월 여러분 눈에 띄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에 서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에 서니까 여러분이 기쁘신가 봐요. 제가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모르는 성도님도 감사하다고 뭐 선물도 사주고 어떤 분은 돈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뭐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자, 그분들도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1년 그 이상을 고통과 싸우면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그런 1년 한 3개월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고 우리 한홍룡 장로님 장로님이 이제 친구가 의사여서 그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이 말. 그 의사가 왜 이렇게 뒀느냐? 왜 이렇게 죽게 놔뒀느냐? 폐 하나는 완전히 뭐 쓸 수 없게 불능이 됐고 또 남은 폐도 벌집처럼 뭐 개미집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됐다 이 말. 죽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하라. 또 치료받아도 목을 사용할 수 없다, 노래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살아도 하나님 품에서 살겠다. 그리고 진단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 의사는 큰일 난다고 이거. 집에서 1년 이상을 사투를 벌였다 이 말. 죽음과 싸웠다 이 말. 그러나 그분들은 가족도 본인도 믿음의 변기함이 없었다 이 말. 내가 죽어도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죽겠다. 주님 품에 죽겠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손을 대시니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손을 대시니까 순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치료가 되고 완쾌가 돼서 전보다 더 건강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생사를 넘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살고자 했어요. 참된 믿음을 하나님에 내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가족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내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육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육적인 믿음에 대해 살펴보지요. 육적인 믿음이란 첫째로 눈으로 보아서 확인이 되는 것.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나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지요. 자,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서 확인이 되니까 믿습니다. 또 자신의 지식과 생각이 일치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수건은 흰색입니다 했을 때 흰색임을 확인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을 믿습니다. 이 흰색입니까 아닙니까? 믿죠? 맞죠? 나무로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도 믿죠. 저 나무로 의자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철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강대상 뭐 의자로 만들 이거는 이제 나무가 아니니까 다른 거지만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배우고 받아들인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어려서부터 이 물수건의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고 배워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이거 가르쳐봐요. 이걸 이런 걸 색을 넣고 이건 검은색이다. 검은색 보고는 이건 흰색이다 가르쳐봐요. 그 아이는 이게 검은색인 거예요. 그 검은색은 흰색인 거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것이 흰색입니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맞는 지식인가요? 옳지 못한 지식인 거지요. 잘못 입력된 지식인 거지요. 이처럼 자신이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때로는 참을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을 참이라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옳다고 배운 지식들이 모두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진리라고 알려져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며 나라와 민족, 지역이나 심지어 개인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배웠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고 배웠죠. 우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배우죠.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이제 따지죠. 따지는 것보다 별로는 아니죠. 도대체 지구가 둥글면 어떻게 둥근데 그럼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건지 모르니까. 뭐 이 말 인력이니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에이 그거 참 배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이 안 된다. 평평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둥글다고 하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거기 붙어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죠. 또 해가 지구를 돈다고 하니까. 아 분명히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아니 지구가 해를 돈다니 깊이를 모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해가 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배운 지식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침받아 왔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진리를 알려준다 해도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진리를 비진리라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이라는 거짓 이론을 진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진리인 창조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짜맞춰낸 잘못된 이론입니다. 정말
이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 저에게 와서 저하고 한 시간만 변론한다면 저는 깨트려버릴 자신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창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기도해도 낫지 않고 죽으니까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 창조가 아닌 반대의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여기 꿰 맞추려고 연구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수천만 년, 아니 수억만 년이 지나도 물고기가 육지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유인원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숨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육지에 될 수 있고 육지에 이 사람이 바다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처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주도의 해녀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산소 공급받지 않고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나 전복도 따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수천 년 내로는 해녀들은 왜 한 사람도 물고기처럼 바닷속에서 숨을 쉬며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나요?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이 수염에게 호흡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말하시죠. 아, 육지에서도 호흡하고 바다에서도 호흡한 하마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너 저기 상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마나 거북이나 이런 그러한 악어 같은 것은 육지에서도 호흡하고 바다에서도 호흡, 물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를 원래부터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배운 사람들은 저 물고기가 육지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유인원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배운 사람들은 진화론을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더군다나 말씀으로 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니 더욱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지식과 안 맞으니까 더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이론에 맞는 부분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과 이론에 맞추려고 하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에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완성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권능의 역사들도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이나 비유라 생각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하면 물이 얕은 곳을 걸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주석책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물 위에 걸으신 것을 물이 얕은 이게 이제 모래사장 있고 물이 이렇게 이제 얕은 그곳을 걸은 것을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석도 제가 초신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몇 건을 내가 대하고 주석을 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성경을 더 연구하고 깊이 하려다가 목사님께 상의했더니 흑기주석, 처음에 흑기주석을 권면하시더라고요. 흑기주석, 또 다른 주석.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해석이. 그래서 폐기하고 본 적이 없어요. 약을 먹고 수술해서 질병이 나왔다면 믿어지지만 단지 기도만 받고 나왔다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요. 혹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변개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점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참으로 들으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틈타면 점차 은혜가 떨어지고 과거에 믿음으로 응답받았던 것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들도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처럼 변개되어지는 믿음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나요? 어떤 상황이도 변개하는 믿음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저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 차례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 차례.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제명도 또 이렇게 파직도 시켜봤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려고도 해봤고 피 흘려서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했고 그래도 변개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 맡기더라면 그 죽음을 선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죽도록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종은 참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내가 어떤 권능을 쳐도 너희가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회방하지 못하니까. 어제 우리 지역장님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당회장님, 저는 두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한 번 죽을 뻔 할 때는 몸에서 그냥 모든 게 다 쏟아져 피를 계속 쏟고 하혈하고 또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 심지어는 뭐 속에 변물까지 다 빠져나가 쫙 빠져나가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하고 악취 막 그냥 새까만 이런 덩어리들이 막 빠져나오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또 한 번은 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본인도 죽음을 준비 다 했고 집도 팔고 다 준비 빚 갚고 준비.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천국이나 가야겠다. 기운이 없었는데 본인의 영이 빠져나가더랍니다. 이제 기운이 다 지내버리면 영이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육이 쓸모가 없으니까 영이 빠져나간다. 거할 수가 없으니까. 영이 빠져나가서 보니까 자기 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이 빠져. 근데 여기 빠져나 인도받아 천국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갔는데 주님이 서 계시더라. 주님이 맞이하더라. 이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둘러있고 이제 본인은 빛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빛으로 둘러주시고 대화를 합니다. 주님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손만 잡아주시면 천국에 들어간대. 손을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아래를 내려다봐라.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라니까 아래를 내다봤더니 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네 목자가 너를 놓지 않고 있구나. 너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노라. 네가 지금 천국에 온다면 낙원밖에 오지 못한다. 네가 잘해야 1천층밖에 오지 못한다. 1천층 온다는 건 낙원에 갈 수 있는데 목자의 은혜로 1천층밖에 못 온다. 그러니 다시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살았다는 얘기죠. 오셔서 계속 울면서 회개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지를 몰라. 전에는 악한지를 몰랐는데 내가 목자도 사랑하고 그래서 목자 따라서 새 예루살렘 갈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한 줄은 몰랐다. 너무너무 악하더라 이 말. 욕심도 많고 자기 의와 틀 속에 살았고 사랑한다 목자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게 중심이 아니었고 그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철저히 매일같이 통회자복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혈하던 것도 멎었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교육의 지역장, 소장, 구역장인데 거기를 갔대요. 차를 탈 수 없는데 몇 시간 타야 되는데 그걸 갔는데도 한 번도 하혈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을 다 받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 내가 먹기만 하면 이제 힘을 받아서 다시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도 밝히 알아야 되지만 내가 무나 아파도 기도해도 기도받아도 낫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악하고 죄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 죄를 피 흘려 싸워 버리며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내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기도받아도 응답이 되고 치료도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라. 근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그대로 갔다는 낙원밖에 못 갈 터이니 그대로 응답했다는 낙원밖에 못 갈 터이니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죄를 더 쌓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건 너무 사랑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한 예로 질병 문제도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저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속하셨고 이를 믿는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받았다면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소망에 가득 차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됩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응답받았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을 때 참으로 응답받을 참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하며 그럴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며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행함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행하니까 축복받으니까 또 행해야 된다니까 아 행하려고 한다 이면 노력한다 이면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기도받아도 역사받지 못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변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이나 물질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연계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랜 가뭄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끼의 양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양식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순종했지요.
그 결과 이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가루통에서 계속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겠다 싶으면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각종 예물을 심는 것에도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마다 축복으로 갚아지는 줄을 정말로 믿는다면 인색할 리가 없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이고 여러분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실력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아버지에게 갈 것입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갈 리가 없지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갈 것이지 다른 병원에 갈 리도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세상 방법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병들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발에 병든 사람 참만에 오늘도 또 있었고 뭐 금요일 있었고 여러 참 간증 많이 됐어요. 발이 그냥 보면은 어떤 데는 무서워요. 그냥 버글버글버글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발등 바닥까지 발가락까지 그냥 썩어 들어가고 어떤 분은 또 엄지발가락이 그냥 썩어서 막 그런 분들 기도 받고 나면 참 감사하죠. 한 주나 두 주에 오면 와서 보혈까지 줘요. 당회장님.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어떤 분은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막 써가지고 냄새 흐이 했는데 또 그 금요철학 때 와서 치료받았어요. 딱 그 자녀까지 데려와서 보여주는 거 양말 벗고 보니까 발톱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치료받아도 발톱이 다 빠져버리고 하는 건데 발톱이 그대로 있느냐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발톱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도받고 나면 그저 한 주, 두 주 후에는 바로 간증이 들어오죠. 이런데 자 여기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즉 복수죠. 왕이니까 의원에 안 되면 더 좋다는 의원 막 해서 방법 동원해 받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왕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 함께 잠에 즉 39년에 병들어서 왕이 오르니 39년에 병들어서 41년째 결국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39년, 40년, 근 2년 이상을 고통을 지금 받고 살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면 성경에 이걸 기록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왕에게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까? 이 왕은 왕위에 등극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황후인데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황후 자리를 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불충입니까? 아, 불효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황후를 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웃 왕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외면하셔 이 병이 들으니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원들에게 의존하다 결국은 죽어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시게 하였는지 성경상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 구절을 줄줄 암송한다 해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저 영혼이 떠나버리면 시체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으니 그냥 시체라고 부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빛 가운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몸에 영혼이 빠지면 죽은 몸이기 때문에 시체라고 해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응답도 축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이란 앞에서 설명한 육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이죠.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어지는 믿음이며 한번 믿은 것은 변함없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게 되지요. 가정일터 사업터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영적인 믿음이 큰 사람은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을 받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며칠씩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받을 방법만 알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응답과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가지는지?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믿음이 육적인 믿음인가 영적인 믿음인가 분별해 보셨는지요?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집니다. 또 건강하게 됩니다. 항상 지킴받고 보호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되 특히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서운케 하는 것이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고 죄인 줄 알면서 침짓 지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결단코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일은 죄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 배워나갈 텐데 그래도 교회 머리급에 있다고 하면 못해도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역장 조장이다 하면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입니다. 구역장쯤은 아주 부족해서 믿음의 2단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역장쯤은 믿음의 3단계는 돼야죠. 기관장 하면 믿음의 3단계는 돼야죠. 근데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분들이 만약에 육체 일을 행해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의 1단계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의 3단계 다 믿는데 천국 지옥도 믿고 심판도 믿고 주님 오실 것도 믿고 성경에 있는 거 다 믿고 다 믿는데요. 믿어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측량하실 때는 믿음의 1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1단계는 이게 구원이 남았나요? 믿음의 3단계 이상이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하나님을 괴롭힌 하나님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켜드려도 여전히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죠. 무엇이 좋다고 육체를 행하는지 사망길로 갈 일을 행하는지 그렇게 속이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주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목자는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저도 하나님께 만약 하나를 누구를 놓고 기도한다면 저를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일일이 놓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리 아니어도 바쁜데 목자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님을 속일 수 없고 천사들을 속일 수 없는데 어찌 사망길로 가는 죄를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실 것은 이제 그래서 만약 믿음의 1단계로 하나님 취급해도 그런 분들은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청정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서 중심에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믿음의 3단계가 됩니다. 왜요? 믿음의 3단계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3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육체를 행한 것에 대한 연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연단이 어떻게 올지는 다 각자 다릅니다. 사업에 문제가 올지도 있고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안 돼버리고 이루어질 때도 해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면 불통도 형통으로 해야 할 텐데 이건 형통할 것도 불통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남편이 육체를 행했다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를 무척 사랑했다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라도 그 부모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연단은 와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는 해주시되 그래서 다윗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기타 성경에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육체를 행해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 잘못에 회개하고 눈물컹 흘리고 다시는 안 하겠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이 됐단다면 그런 분들은 말로 해서 회개해서 돌이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3일 금식을 한다든 일주일 금식하든 해서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을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면 또 보호식하고 나서 또 금식해서라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가 죄를 행함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금식해서라도 뿌리채 뽑아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지옥 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거 너무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로 새 예루살렘의 집이 지어지는 걸 뼈대로 앙상하게 지어진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가 엄청나게 범죄를 했어요. 나중에 그 집이 사라져버린 걸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집이 사라져버렸더라 지어가다 현재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 사랑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집이 치우치다가 범죄하고 나니까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 어떤 사람은 24장만에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늘에 그만큼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지워버리시더라 이 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잘 자기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육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서 어떻게 육적인 믿음의 1단계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심히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고 목자를 아주 우습게 하는 처사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나는 100%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육적인 믿음인 것도 아니지요. 100%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미 100%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영적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이미 성경 66권 말씀을 무조건 다 믿었지 100에 1%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 말. 그래서 누가 강사가 하나님의 주인종들이 어떤 말씀에도 다 믿었고 어떤 뭐 부흥 강사 와서 기도했더니 어떤 것은 나왔다 아무래도 의심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간증을 해도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간증해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간증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못하신 일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다 믿었다 이 말. 근데 오늘날은 이 재단은 그렇게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사실적으로 확증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데도 의심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머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그냥 물로 어떻게 해서 좀 씻어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것이고 100% 영적인 믿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예배를 통해 들으실 내용이 바로 영적 믿음의 분량에 따른 단계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온전한 영적 믿음으로 변화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함으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으로 또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믿는 믿음,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속히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